솔로 첫 미니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, 레오 씨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번 앨범은 사실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도 그려놓고 듣는 분들이 제가 꿈꾸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듣는 분들도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또 꿈을 갖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만든 앨범이라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빅스의 레오, 빅스 LR의 레오, 그리고 솔로 레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? 이제 빅스로 활동할 때는 어떤 한 컨셉을 가지고 여섯 명의 음악과 노래와 무대와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주로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LR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라비군과 같이 한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그런 융합되는 과정이 또 재미인 것 같아요. 그치. 네, 그런데 솔로 앨범은 제가 혼자서 저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제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. 사실 3분 30초라는 그 시간이 숨을 곳이 없어요. 3분 30초 동안 나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앨범을 준비하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팔 하나, 다리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번 앨범은 캔버스라는 앨범이고요. 사실 제가 17살 때부터 꿈꾸던 그 꿈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. 가수로서의 데뷔, 그리고 솔로 무대로서의 데뷔, 그런 꿈꾸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캔버스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좋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캔버스는 굉장히 알록달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, 저는. 사실 제가 모르던 색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이제 빅스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컸던 것 같고 어떤 색깔들을 내가 이런 색도 낼 수 있구나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사실 저희 성장 과정을 제가 본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. 네. 마음껏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렸던 앨범인 것 같고요. 그리다 보니까 아,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었구나, 아, 내가 이제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그런 성장 과정을 담은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. 그리다 보니까 나 이렇게 안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네, 약간 이런 것도 있고. 그쵸.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얻어걸렸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서 사실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. 아까 타이틀곡 터치 앤 스케치의 무대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터치 앤 스케치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. 터치 앤 스케치를 위해서 우선 가장 신경 쓰는 건 열정 같아요. 뭐 하나하나 말하자면 이제 안무의 이런 손 제스처들이나 안무의 앵글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컸던 게 열정이지 않을까.